안녕하세요. 텍스타일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오늘은 쇼파를 세탁기에 놓고 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클리닝 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쇼파는 페인팅 된 가죽이고요. 그리고 코팅이 아주 두껍게 된 가죽입니다. 이 쇼파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쇼파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오염이 지금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팅 내부로 얼룩들도 스며들어가 있고 코팅 표면에도 굉장히 많은 얼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볼펜 얼룩입니다. 이쪽 부분은 지금 약간 매직 같은 느낌으로 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볼펜 얼룩을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가 탄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펜 매직. 일반 옷에 볼펜이 묻었을 때 원액을 바르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발라서 문지른 다음에 볼펜이 어느 정도 번졌을 때 물에 헹궈내면 되는 그런 약품입니다. 볼펜 매직을 이용해서 가죽 쇼파의 볼펜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세사 타월을 이용을 해서 조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쪽을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 볼펜 매직은 코팅이 두껍게 된 가죽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급 쇼파라든지 그 다음에 염료로 되어 있는 가죽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껍게 코팅이 된 쇼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물에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볼펜 매직은 코팅층을 약하게 녹여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간 부분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서 지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클리닝만 하고 끝낼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도 지워볼게요. 이쪽도. 지금 한 겹이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잉크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멈추겠습니다. 작업을. 그 다음에 알칼리성 리무버가 있습니다. 10개 묻은 얼룩은 이 알칼리성 리무버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전문업자인 경우에 120ml 용량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같은 약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파우 샴푸. 전문 사업자에게만 제공되는 약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만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약을 계속 문지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세요. 10개 한번 발라주십시오. 이렇게 10개 발라주는 목적은 여기 전체 묻은 얼룩들을 불리기 위해서, 때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때 나오는 거 보십시오. 때. 알칼리성 리무버를 극세사 타월에 묻혀서 꺼낸 상태입니다. 자, 이게 전 상태고요. 이게 후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도장이 된 코팅이 두껍게 된 가죽에 이 방법을 쓰셔야 되고요. 도장이 되지 않은 스웨이드라든지 누법, 그 다음에 코팅이 약하게 된 가죽들, 즉 아닐린 가죽이라든지 염료로 된 가죽들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죽이 재도장이 되어 있는 경우,
가죽 원단상에서도 제도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쇼파를 만들어서 제도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가죽들은 그 막이, 도장막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닦으면서 가죽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칼리성 유보로 닦아내면 팔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 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묻혀주십시오. 너무 흠뻑 묻히지 말고 10개 묻혀야 됩니다. 10개 묻혀서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자, 가죽 크림은 두껍게 바른다고 케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옷에 묻어날 수도 있고 때가 오히려 더 잘 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 크림을 10개 바르면 때도 타는 게 방지가 되기도 하고 가죽 케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바르시면 안 좋고요. 자주 바르시면 안 좋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얇게 발라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을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솔을 사용을 하실 때 알칼리성 리무버 1과 물 5 정도를 혼합을 해서 브러쉬에 세제물을 묻혀서 자 이렇게 문질러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한 칸 적당한 한 칸 정도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쇼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cm 정도를 문질러 주신 다음에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요. 알칼리성 리무버가 가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젖은 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빨리 닦아주세요.